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은 완벽한 작전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대대급 종합전술 훈련을 펼치며 창급 부대의 전투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유원열 중사의 보도입니다. 이번 훈련은 전술 무장 강화 능력과 상황별 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대대급 종합전술 훈련입니다. 이번 종합전술훈련은 국가 위기상황 시 신속한 작전 대응으로 국가 위기상황을 면회 방지하는 신속대응 부대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꼼꼼히 안전검사를 실시한 뒤 장병들을 태운 기구가 이륙하면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장병들은 300m 상공에서 거침없이 뛰어내립니다. 공중 돌격은 강하를 통해 적시의 적진으로 들어가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훈련입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실무 강화를 실시하며 체득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전우들과 함께 공개하게 되어 매우 보람찹니다. 공중 돌격에 이어 중요 시설 확보 작전이 펼쳐집니다. 두 개의 팀이 상황에 따라 뛰어난 팀워크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며 완벽하게 중요 시설을 확보해냅니다. 주기적인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출동하여 주어진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입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신속 기동 부대로서 작전 대비 태세 완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가자 해병대. 국방뉴스 화이팅! 유원열입니다.